Hello, it's me. Hola, hola, hello, hello, 안녕, 안녕. 내가 왔다. 왔어요, 제가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죠, 라이브는. 헤이, 브로. Yo, what's up, bro? 아, 오랜만이죠? 오랜만입니다. 라이브로 이렇게 또 간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다들 보셨죠? 영상이랑 사진들. 제가 9월 29일 3D featuring Jack Harlow 잭이랑 같이 또두 번째 싱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글로벌 시티즌 무대를 마치고 왔는데, 그때 이제 제가 이때 무대 끝나고 영상을 풀면 어떨까요? 이렇게 얘기를 던졌는데 그게 돼가지고 딱 그렇게 됐죠. 근데 아쉬운 게 어제 리허설 하는데 그걸 누가 찍어 올려가지고 누구야? 그럼 안 되지.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. 응? 아무튼 제가 원래는 이제 물론 바쁜 것도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라이브를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꽤나 있었거든요, 사실은. 근데 뭐라 해야 될까? 너무 또 이렇게 자주 찾아오면 이제 뭔가 사람이 어쨌든 좀 기대감이나 뭐 궁금증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너무 자주 찾아오게 되면 제가 또 그래도 약간 여러분들이 좋아해주는 그런 가수인데, 물론 이제 친구 같은 바이브나 이 가수 같은, 아니 가수래, 가족 같은 느낌이 너무 좋지만, 그래도 이제 또 이제 한 가수로서 또 약간의 밀당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없다고.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오랜만에 라이브를 찾아뵙게 됐고요. 네, 아무튼 반갑습니다. 오늘 무대 어떠셨나요? 그 라이브로 송출이 됐다고 하던데, 저는 지금 아직까지 모니터링 제대로는 못 해봐가지고 한번 그냥 쓱만 봤는데, 그래도 여러분들이 꽤나 좋아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. 아, 근데 솔직히 공연 자체는,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, 그 컨디션 자체는 항상 리허설 때가 더 좋은 것 같아.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. 괜히 막목 건조하고 막 당일날 건조하고 막 그런 것 같아. 음향도 그렇고. 아무튼 그래도 뭐 무사히 잘 마쳤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간만에 우리 아미 여러분들, 간만은, 아, 그렇지, 간만이야. 물론 세븐 때 아미들을 보긴 했지만, 그래도 그렇게 좀 많은 아미들을 또 보게 된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기분 좋았고, 되게 재밌었어요. 누구야? 마 머리 그만 만져라. 쥔! 쥔이야? 이야, 쥔. 잘 지내? 잘 지냈어? 제이케이, 쨘. 쫙!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. 잘 지내? 형, 좀만 기다려. 뭐라고?
연락 좀 해, 제발. 아니, 형의 연락이 되는 시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. 나는 그리고 해외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시차가 안 맞아. 나 이번 달만 지금 해외 몇 번 나오냐? 세 번 나오나?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미안합니다, 형. 언제 저기 휴가 나오면 봐요. 나는 쬐업이랑 하루 300개씩 문자. 형, 저도 곧 그런 날이 올 겁니다. 너 두고 우리 파티에 들어오게 될 거야. 아무튼 그래요. 우리 이제 형이 파티장인가? 그치, 형이 파티장이지. 형이 제일 먼저 갔으니까. 오케이, 나 파티 가면은 나 받아주삼. 아무튼 오늘 찐, 나 오늘 무대 했으니까 내 무대 봐주고, 또 오늘 저기 뭐야 그 티징 그 비